때 되게 많이 빠져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오랜만에 들으니까. 누구나 있어요. 근데 머리 진짜 많으시다. 네, 이 정도 먹고 이제 관리를 하면 돼요. 아, 저 진짜 아 오늘 관리하겠다. 아! 사실 어릴 때 제가 머리숱 많다고 되게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. 그러니까 나도 엄청 나도 머리 자르러 가면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많냐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. 와 누구 머리숱 진짜 많다 그러면은 왠지 부끄러운 거예요. 그래서 아니에요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진짜 머리숱 많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어요. 근데 이게 머리 빠지는 게 진짜 심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컨설팅을 하는데요. 여성분 대부분이 걱정은 꼭 해요. 머리 맞아요. 빠지는 거에 대해서. 저 한국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서브에도 앉으면 진짜로 10명이 앉아있으면 5명이 머리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. 여자들이요? 어린 사람이요? 아니면 나? 다! 상관없이. 이제는 이게 탈모가 뭐 50대, 60대 고민이 아니에요. 20대도 빠지고요. 10대 후반부터도 빠지고요. 근데 어떻게 빠진 줄 알아요?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냥 뭐 다 비슷했거든요. 제가 아니요. 근데 전 딱 보면 알아요. 한 이 사람 빠진 지 몇 년 됐구나. 빈 걸 어떻게 아세요? 어떤 느낌? 많이 보이죠. 그러니까 스캘프가 보여요. 살이 안에가 보여요. 전화로 사진 찍어보면 제일 정확해요. 내 전화 이렇게 찍잖아요. 그러면 찍어주세요. 샴푸할 때 되게 많이 빠져요.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머리 진짜 많으시다. 누구나 있어요. 근데 이제 머리 빠지는 거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. 뭐 호르몬 임밸런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영양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일 수도 있고 또 날씨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.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그때 또 시즌별로 많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안 빠지다가 그런 것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간에서 너무 간이 너무 오버웜돼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. 그 중에 제일 많은 원인 두 개는 영양 부족하고 호르몬 임밸런스나 호르몬 체인지 때문에 그래요. 그게 탑 2 메인 리즌이에요. 저 충격받았어요. 이 사진 보고 제가 볼 일이 없잖아요. 위에를 그쵸? 전 그냥 아래만 보고 아래 파마했으니까 와 나 머리숱 많다 이 정도만 괜찮겠지 했는데 근데 머리숱 진짜 많으세요. 아니요 저 어떻게 저 어떻게 하면 머리숱이 안 빠질 수 있는지 머리 빠지는 거를 방지하고 싶다 내 머리가 좀 더 띡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뉴트리엔으로는 콜라겐이 있어요. 콜라겐은 우리 전에 했는데 피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온 몸을 홀드할 수 있는 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콜라겐 스트럭처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24까지 있는데 24부터 했죠? 1% 그때 줄은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헤어도 똑같아요. 여기에 영양분이 제대로 안 가면 당연히 가늘어지고 가늘어진 모발은 이제 빠지는 거죠. 콜라겐을 드시면 콜라겐에 들어있는 아미노 애시드와 거기 있는 프로틴이 건강하고 붉은 모발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거예요. 하루에 1스쿱 먹으라고 써 있는데 어느 정도 먹어야지 머리에 도움이 될까요? 맨 처음에 콜라겐 시작하시는 분들 하루에 3번 드셔보세요. 하루에 3번 드셔서 그러니까 피부는 한 달이면 피부 손톱은 그래도 그러니까 30일 정도면 빨리 알 수가 있는데 머리는 솔직히 오래 좀 걸려요. 최소한 3개월에서 5, 6개월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를 꾸준히 하루에 3번 그래서 몇 달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효과를 봤으면 이제 한 스쿱으로
줄이시면 아 처음에는 좀 부스트를 주는 거죠. 어. 내가 이 정도 먹었을 때 아 좋아지는 것 같다. 머리 빠지는 게 좀 줄었다. 그랬을 때 자기 한 스쿱만 드시면 돼요. 이 콜라겐에는 바이오틴하고 실리카하고 바이타민 C가 들어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코팩터들이 머리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. 바이오틴 많이 들어보셨죠? 바이오틴 가져왔는데 이게 인터넷에 보니까 탈모하면은 바이오틴이 맨 먼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. 바이오틴은 B 바이타민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B7이라고 여기서는 뷰티 바이타민이라고 해요. 아 진짜요? 네,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고 네일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거든요.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약하고 많이 빠진다 그럴 때 제일 많이 먹는 바이타민, 그러니까 서플리멘테이션 중에 하나가 바이오틴이에요. 그래서 바이오틴은 머리를 강하게 만들어줘요. 바이오틴은 워낙에 건강해져요. 그래서 우리 이 모공에 잘 건강하게 붙어있을 수 있게. 그래서 머리를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. 두껍게도 해주고 잘 붙어있어서 빠지지도 않게 해주고 두 가지. 근데 이거 먹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. 이게 바이오틴이 너무 또 그 사람한테 많았을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이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, 바이오틴은? 1000에서 5000. 1000, 5000. 그 정도로, 네, 그 정도로 맞춰서 먹어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거 먹을 때 같이 뭐 먹어야 된다고. 그래서 바이오틴을 먹을 때 너무 바이오틴만 먹게 되면 다른 B 바이타민이 디플릿이 돼요. 그래서 왜요? B 컴플렉스랑 같이. 그러니까 한 곳에 너무 한 B 바이타민 여러 가지잖아요. 근데 그걸 한 곳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다른 영양분은 그냥 빠져나가게 돼요. 그래서 하이 도스 바이오틴을 먹을 때는 꼭 B 컴플렉스 같이 먹어야 돼요. 뉴트리덤 머린 콜라겐에는 바이오틴하고 실리카하고 바이타민 C가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걸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바이오틴을 1500 마이크로그램 드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히 효과 딱 그쵸? 효과가 있을 거예요. 정말 내가 헤어가 요즘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, 머리가 막 가늘어진다 그러실 때 뉴트리덤 콜라겐은 하루에 3번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드셔보세요. 머리 때문이라면. 멀티비타민은 이거를 탈모에 왜 먹어야 되는지. 멀티비타민은 이게 탈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머리를 보실 때 꼭 뭐 콜라겐, 바이오틴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영양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그것도 머리에 건강한 머리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멀티비타민은 거기에는 미네랄도 들어가 있고요. 항산화제도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항산화제가 우리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싸우고 우리가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게 다 억시다이즈를 몸에 시키잖아요. 그때 안티옥시던트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멀티는 꼭 여러분들이 서플리멘트를 하셔야 돼요. 영양이 부족해서 오늘 머리 빠지면은 그러면 그 영양을 다시 채워줘야 되잖아요. 그게 베이직한 게 저는 멀티하고 콜라겐을 레코멘드해요.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로 왜 비타민 C까지 먹어야 되지? 바이타민 C는 이제 내가 머리 빠지는 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담배를 핀다 그리고 내가 오버웨이트이다 좀 살이 쪘다 비만이다 그러면 몸에 항산화제가 더 필요하거든요. 특히 담배 피시는 분은 바이타민 C를 없애줘요. 내가 담배 피는데 머리까지 얇아지고 빠진다 이럴 때는 항산화제가 더 필요하니까 바이타민 C를 1000을 3000에서 5000 사이로 드셔야 돼요. 그런데 뭐 담배 피지 않거나 뭐 뚱뚱하지 않거나 그런 사람도 안 먹어도 돼요? 아, 아니요. C는 꼭 드셔야 돼요. C는 우리가 콜라겐을 프로덕션을 해주거든요. 그러면 콜라겐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? 그렇죠.
그것도 도와주고 또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적 역할을 하는 거죠. 산화가 많이 되면 머리가 많이 빠져요? 그렇죠. 몸에 그러니까 몸에 free radical이 많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잖아요. 그리고 음식 먹을 때 톡신이 또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걸 쌓였을 때 우리가 안티옥시던 항산화제 같은 걸 먹으면 그거를 뉴트럴라이즈를 해주는 거잖아요. 3천에서 5천 먹으라고 하셨는데 3천에서 5천은 내가 담배를 피거나 내 일하는 환경이 되게 톡신이 많아요. 그것도 다 프리 레디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항산화제가 더 필요한 거죠. 그럼 일반 사람들은요? 담배 안 피고 뚱뚱하지 않고 뭐 그냥 적당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사람? 그러면 천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드시면 돼요. 그래서 C는 콜라겐 프로덕션도 도와주고요. 우리 또 하얀 피부, 밝은 피부 원하잖아요. 거기에도 좋고 우리가 건강한 모발을 원하실 때도 좋은 영양분을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메가3도 먹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왜 먹어야 되나요? 오메가3는 건조하고 또 윤기 없는 머리에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오메가3는 우리의 몸의 그 서큘레이션을 도와주거든요. 순환? 네, 몸의 순환을 도와줘요. 그래서 내가 순환이 안 돼서 만약 손발 차갖고 순환이 안 돼서 그것도 하나의 머리가 빠지는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도움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fatty acid이잖아요. 꼭 필요한 fatty acid이니까 이걸 드시면 좀 더 건강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순환이 잘 되게 해서 머리에 뭐 혈액이 여기 뭐 혈액이 그렇죠. 되게 하고 그렇죠. 순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내 손발 차죠. 머리도 빠지죠.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. 머리가 빠지기 전에 제일 중요한 프리벤션이에요. 진짜 모든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콜라겐하고 엑스트라 비타민 C, 멀티, 오메가 3 이 정도만 하셔도 프리벤트가 되세요. 저 그럼 오늘부터 프리벤트 할 수 있어요? 네. 이게 영양분으로 만들어진 거. 우리가 먹어서 영양분으로 가득 채워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서플리먼트를 하시면 정말 건강하고 굵고 그런 머리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. 어릴 때부터 관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뭐 10대는 뭐 건강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제 20대 되고 직장 생활 시작하면은 뭔가 밥도 제대로 안 먹잖아요. 그쵸. 그리고 또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맞아요. 여러분들 영양제 꼭 멀티바이옴인 좋은 멀티바이옴을 챙겨서 매일 꼭 드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저도 머리를 이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. 아까 그 사진 찍어주신 거 보고 다시 나긴 하는 거예요? 그쵸. 영양분이 잘 흡수가 되고 머리까지 다 딜리버리가 됐을 때 그럼 여기 다시 이게 조금 더 지금보다 살이 없어져요? 없어져요? 그렇죠.